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에 만나러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재단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샘물처럼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 통일 찬송가는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철강이라는 회사입니다. 찰스 슈왑 회장이 이끄는 베들레헴 철강은 지난 1940년대 미국의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회사로 만들기 위한 열정이 가득했던 찰스 슈왑 회장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회사의 생산성과 능률에 관한 당시 최고의 전문가였던 아이비 리를 찾아갔습니다. 리는 회사의 실적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고, 정말 그 방법이 타당하다면 합당한 사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리는 슈밥 회장에게 백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회사의 중요한 순서대로 당신이 적은 일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내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일들 중에 첫 번째 일을 끝마치십시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퇴근 전까지 하나씩 마무리하면 됩니다. 혹시 하루 종일 첫 번째 일에 매달려서 한 가지 일밖에 못 끝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업무는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간 슈밥 회장은 한 달 뒤 이 자문가에게 2만 5천 달러의 수표를 보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었으니까 아마도 상당한 사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슈밥 회장은 사례와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이후 베들레헴 철강회사는 당대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도 있으며 꼭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도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 분명한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잔치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천국의 잔치에 많은 이들을 초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 잔치로의 초청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제자의 삶에는 우선순위를 위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내 가족보다 앞서는 일이 되며 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수많은 일들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본문 26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해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자기 부모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에 미쳐서 산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채워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겉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욕심을 채우는 껍데기만 좋은 허울뿐인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자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생명의 길인지를 깨달은 자는 그 가치를 끝까지 붙들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는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 자신의 모든 소유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십자가를 목에 두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제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그 어떠한 중요한 것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 먼저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한 자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 채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다가 그저 기초만 쌓고 공사가 중단되면 그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인 열정이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은혜 받는 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분들은 은혜 받은 다수가 아닌 소수이지만 분명한 희생과 섬김과 결단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랑과 헌신과 모든 섬김들이 식어진다면 이러한 제자의 삶은 되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의 모든 마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뜨거워진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위하여 내가 치러야 할 믿음의 대가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위한 희생의 각오를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제자의 길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은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그 제자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복음에 참된 맛을 지니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지듯이 제자의 삶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없고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예수의 맛을 잃어버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그 맛을 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감정이나 열정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희생과 섬김과 결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맛과 향기를 전하고 나누는 향기로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